2022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개막 첫날 역대 최대 관람객을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한 데다 새로운 볼거리도 풍성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축제 흥행만큼이나 진주의 10월이 힘겨운 이웃도 있습니다. 10월 축제의 빛과 그림자,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만여 개의 유등이 남강 둔치와 진주성을 화려하게 물들입니다. 불꽃놀이와 미디어 아트쇼가 어우러지자 10월 축제 분위기는 시작부터 절정입니다. 남강변은 밀려드는 인파로 북새통입니다. 진주시가 잠정 집계한 개막일 관람객은 17만 9천여 명. 지금까지 축제 관람객을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축제가 3년 만에 열리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데다 새로운 볼거리도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볼거리도 너무 많고 경치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네, 완전 놀이동산 온 것처럼 완전 화려하고 막 사진 찍을 것도 많아서 너무 다시 오고 싶어요. 역대급 흥행을 예고했지만 진주의 10월이 힘겨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진주의 10월 축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관광객과 시민들을 이곳 남강변으로 흡수하면서 지역 상인들은 한 달 가까이 매출이 줄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평거동 동네 상권. 손님이 급감하면서 한 업주는 이달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생까지 내보내야 했습니다. 동네 상권은 상당히 어렵죠. 저희는 1년 중 10월이 실은 제일 어려워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인이 나와서 제가 다 하잖아요. 그렇게 인건비를 아끼지 않으면 10월은 거의 적자니까. 반면 진주시 지원단체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는 손님을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 외지 상인들도 특수를 누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과 동네 상권을 위해 평일에는 축제장 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지 않는다지만 축제 특수는 남강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축제 때만 해도 구도심과 전통시장에 유등을 달고 버스킹 공연도 펼치면서 관광객 분산을 유도했지만 올해는 이성자 미술관 등 일부 거점에만 유등을 설치했습니다. 강조연못이라든지 전체 진주시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데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선을 확보를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가 앞으로 바람직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년보다 열흘 정도 길어져 거의 한 달 내내 축제장이 된 10월의 진주. 그만큼 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진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